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지수 중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도 직원 유튜버 활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 자, 그럼 올해도 위원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작권 3분 뉴스 시간입니다. 사실 위원회 정보 소식으로는 통상연구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세계 저작권 동향, 그리고 국제협력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뉴스 안내, 그리고 교육운영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문화 등 많은 소식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협력팀에서 해외사무소 뉴스를 한 이슈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임 정현진입니다. 네, 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해외사무소 뉴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블록버스터급 SF 영화 유랑지구가 개봉 3일 만에 온라인상에서 고화질 해적판이 불법 유통되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관련자를 엄벌하고 국가판권국은 극장영화 저작권 보호 특별 업무 방안을 제정해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국가판권국이 지난해 4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9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신시대 온라인 저작권의 엄격한 보호와 산업 발전을 주제로 정보 공유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블록체인, 5G 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와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은 이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디지털 저작권의 증거 보전과 인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국가판권국이 지난 10월 24일 선전시 체나이에서 개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업무 성과 발표회에서 국가판권 혁신 발전 기지를 체나이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블랙홀 사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진 저작권의 문제가 중국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국가판권국은 사진 저작권 보호를 건망 2019 특별행동에 포함하고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중국 정부는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의 4개 부처가 연합해 매년 건망 행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매체 융합발전, 극장상영영화, 스트리밍 미디어, 사진, 쇼트클립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약 110만 개의 해적판 링크 삭제, 불법 복제품 1075개 몰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 450건을 조사 및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시 원 저작물의 변형이 얼마나 허용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곤 하는데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가 소설 저작자의 인격권인 작품의 완전성 보호권, 한국의 동일성 유지권과 같죠? 이것을 침해했다고 판결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작 소설의 핵심 요소에 큰 변화를 준 것은 원 작품을 왜곡 및 불법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이 주관하는 2019 중국 베이징 국제저작권수권대회가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는 한국콘텐츠비즈미팅 행사와 안전한 중국 진출을 위해 저작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우리 콘텐츠의 중국 유통을 지원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2019년 중국 문화오락업협회는 국가판권국 문화여유부의 지도 아래 문화오락산업에서 저작권 질서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라오케에서의 저작권 이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9월 24일 중국 첫 자유무역시범구에 저작권 전문 서비스 플랫폼인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저작권 서비스 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센터는 신속한 저작권 등록, 즉각적인 침해 모니터링 및 경고, 신속한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준비께 열심히 하셨네요. 아유, 당연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회 유튜브에서는 국제팀에서 전달드린 해외사무소 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 소식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